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미국 그리고 중국 쪽의 이슈들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이슈들을 하나하나 소장님과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반도체 쪽의 이슈부터 보자면 중국이 엔비디아 사용 금지 명령을 일단 내렸고 그 가운데 화웨이가 H100의 성능을 능가하는 반도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뭐 초기 물량만 2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라는 좀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해당 이슈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칩을 사용 금지를 했다는 것보다는요, 사용 장려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국유기업이나 이제 공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지 말고 중국의 국산 칩을 구매해라고 한 것을 이제 전체를 다 쓰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오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고서 중국의 거대한 빅데이터를 쓸 수 있거나 돌릴 수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화웨이의 실력이 과연 이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있는 거냐는 건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이제 어센드 110 이 신 시리즈가 자기네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H100이나 A100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뭐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개발하는 것하고 상용화하는 건 다르다. 매스를. 그래서 실험실에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걸 대량으로 10만 개, 100만 개를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100이 되든 H100이 되든 그 정도 수준을 만들려면 5나노, 3나노의 파운드리 공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것은 삼성과 TSMC만 할 수가 있고요. 중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일단은 안 된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성능이 얼마냐를 서방 세계에 공개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거친 게 아니에요. 이제 자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오히려 미국의 강한 공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히려 대외의 진짜 실력 과시라기보다는 14억 인민들을 위한 안심시키기 이런 정도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 중에 또 하나는 최근에 반도체 주가도 이게 HBM이 공급 과잉에서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지만 일주일 만에 이제 뒤집어진 현상이 나타났는데 화웨이 칩이든 엔비디아 칩이든 반드시 메모리는 HBM을 써야 되는데요. 고성능 HBM은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최근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2025년까지 다 매진이에요. 입도 선매를 이미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이게 팔 수 있는 룸이 있냐. 이제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최근에 미국이 다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중국의 HBM도 팔지 마라라고 하는 제재 조치를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한테 줄 물량도 없지만 이제 내년 정도를 갔을 때 HBM을 중국한테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 이것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아마 뉴스거리는 되지만 반도체 산업이나 경기나 이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단순히 개발을 해내는 것과 이걸 수십만 개, 수백만 단위로 상용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차피 HBM 만드는 회사들 화웨이에게 줄 물량도 없다라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중국 증시 분위기도 함께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은 중국이 국경절이어서 휴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 거래일에 완전 증시 자체가 폭주했다라고 하는데 거래 시스템도 마비가 될 정도로 뜨거웠다면서요? 네, 일단 거래 대금이 2008년 이후에 최대 규모였어요. 그래서 보통 중국의 하루 일거래량이 한 5천억 위안 정도 우려됐었을 때 한 90조 정도 되는데 이게 개장 1시간 만에 30분 만에 1조가 넘어가고 하루 거래량으로는 2조 6천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중신증권을 포함한 거대 증권사들의 이게 주문 시스템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랴부랴 이제 고치긴 했지만 지난주에는 거래소 시스템이 문제가 됐고 이번에는 이 주문받는 고객들한테 주문받는 거래 시스템이 맞는 지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게 거래 대금이 폭증을 하는데 저게 기관들이 넣으면은 이제 건수가 적지만 저 개미들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주문이 동시에 몰릴 정도로 네. 이게 변화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간으로도 보면은 2015년 이후에 상승률로 보면 최대고 일간 거래 대금도 이게 2008년 이후로 최대였습니다. 2008년 이후로 일간 거래대금 역대 최고를 찍었던 중국 증시 거래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엄청난 물량들이 쏟아졌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어떤 거였을지도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경기 부양 또는 이제 증시 부양을 하게 되면 뭐 화살을 하나 정도 쏘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내리 화살을 다섯 개를 동시에 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기관이든 외국인은 개미든 바보가 아닌데 저렇게 이제 올라온 이유는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중앙은행이 그 우리 같은 한국은행 같은 인민은행이 이 주식 사라고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대주주들이 자사주 사는 돈을 중앙은행이 100% 대출을 해주는데 그걸 이제 한 3천억 위안으로 쳤을 때 한 5, 60조 원을 대출을 바로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 포함한 그 금융기관의 자산을 담보로 바로 주식 사는 자금을 대출을 네. 해주는데 그것도 한 5천억 위안으로 치면 한 90조 원? 이 정도를 바로 이제 준다는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증권감독원에 나서서 우리 같은 코스피 200에 편입된 예를 들면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회사들은 네. 주가하고 시가총액 관리를 하는 방안하고 계획을 짜서 내라.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에 편입된 큰 종목들이 이제 주가 관리를 들어갔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모든 기관들이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지만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포모 현상이 이제 개미들이 서로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보면 아주 이제 특이한 게 뭐 경기 나빠지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정책 쓰다가 실수하면 목이 날아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특이하게 그 9월 말에 있었던 정치국회에서 시진핑이 경기 부양하려고 민간 기업 도와주려고 하다가 실수가 있거나 뭐 이제 그 실패가 있어도 이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면제부를 주겠다. 그래서 한 그런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뭐 최근 5년 이상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파격이 있었던 거죠. 네, 정말 말 그대로 파격적인 조건의 대규모 부양책 덕분에 최근 중국 쪽 증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뒷배경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정책들을 내밀고 있는지 그 이유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우리는 세계 공장 뭐 수출 안 되면 망하는 나라 이렇게 보시면 그건 잘못됐고요. 지금 중국 경제도 내수 소비가 GDP의 56%, 한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되면 진짜 망하는 것인데 이게 뭐 마이너스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10%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2%까지 떨어지면서 불황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민심 위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도 같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소비 부양을 하려고 한 6개월 동안 노력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최근 이제 2021년 이후에 한 3년 반 동안 중국이 부동산이라든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규제를 길고 강하게 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시가총액,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최근 4년간의 그 하락폭을 보면 GDP의 한 48%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전체적으로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거죠. 정부 말 들었다가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 10만 원에서 5만 원, 네.
아파트 가격 10억에서 5억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돈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돈이 없냐 이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돈을 전부 은행에다 집어넣은 거죠. 작년 7월 달에 보면 은행의 예금 순증가가 30조 위안이 한 달에 늘어나요. 그런데 이거는 중국 GDP가 120조 레벨인데 GDP의 네. 4분의 1 되는 돈이 은행에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그 이동을 시킬 거냐는 문제가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은행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은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이자율이 1% 레벨이니까 증시의 주가 상승을 통해서 이제 역외수 이펙트를 없애서 부의 자산 효과를 노리겠다. 이게 이번 조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고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주가가 예를 들어서 6천 갔다. 그러면 뭐 백화점 부대에서 뭐 명품점들이 미어 터지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런 그 소비 부양을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서 증시를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은 뭐 굉장히 그 다른 정책의 전환. 근데 그것이 이제 보통은 뭐 장관들이 나와서 직접 부양책을 발표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번에 아주 재미난 것은 이 부양책을 발표했을 때 인민은행장 또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증권감독원장 세 사람이 나와서 직접 발표를 했고 시진핑이 직접 이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간 것은 결국은 GDP에다 목숨 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급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4, 4분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있고 국채도 한 1조 정도 더 발행하고 그리고 지방정부들은 현금 쿠폰까지 이제 발행할 수 있다. 네. 이런 언급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주가 급등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아, 중국 안에서 내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내수 또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부양책의 연결고리이다. 그로 인해서 또 증시가 하나의 강력한 발돋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중국의 증시 자체를 또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부양책의 조건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해왔던 빅테크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다 풀었습니다, 이미. 그 3년 동안 했던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의 제재는 아마 지난달인가? 네. Officially 알리바바는 3년간의 독점 관찰에서 이제 해제한다. 이 발표를 했었고, 네. 뭐 그걸 보시면 알리바바 주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V자 턴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규제 해제 이미 나왔다. 그리고 이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 기업이 중국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에는 소매치기가 없어졌어요. 그 소매치기는 지갑에 현금이 있어야만이 이제 소매치기를 하는데 네. 중국은 지금 전부 핸드폰으로 모든 결제 거래를 그쵸. 하기 때문에 이게 현금이 없어진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소비의 중심에는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소비를 늘릴 때도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의 마케팅 또는 이제 기획 상품 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졌죠. 그래서 중국의 내수 소비를 지금 살리는데 그런 플랫폼 기업을 활용하지 않고서 내수 경기는 불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이제 루머이긴 하지만 제 총리가 알리바바 회장을 불러서 네. 내수 경기를 어떻게 살리면 되겠냐. 이제 그걸 물어봤다고 하는 이제 뭐 그 얘기까지도 있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플랫폼 기업의 제재는 끝났다. 그래서 오히려 내수 부양 경기에 네. 아마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이제 수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내수 소비 경제의 또 중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 완화 소식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중국 증시의 이 해당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이 시작점일까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그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ABC 랠리라고. 그래서 All in by China 이게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만든 네.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좀 난하게 해석을 하자면 닥치고 중국 주식 사라 네. 뭐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최근 3년 동안에 전 세계 주가가 다 사상 최고치인데 3년 내리 최저가를 간 게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건 담으면 먹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이게 후성강통, 외국인이 중국 본토 주식을 이제 살 수 있는 통로인데요. 거래 대금을 보시면 9월 30일에 뭐 금년 들어서 최고가 월 한 190억 위안 정도인데 이게 400억 위안대를 훅 넘어갔어요. 네.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래서 이 상해 거래소나 심천 거래소 두 군데 다가 네. 외국인의 이제 매매가 폭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그 반등 시점에서 얼마까지 갈 거냐 그러면 지금 주가는 연초 주가 수준 이제 100 수준으로 폭락했다가 이 정도에 왔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그 외국 증권사가 만든 자료인데 보시면 중국의 중요한 정책 이벤트나 이게 정책이 있었을 때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냐를 보시면 110에서 130까지 이제 기준점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00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저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이번 랠리가 보여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연초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명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